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리맘입니다. 비 오는데 왜 이러냐고요? 제가 아까 나올 때는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쏟아져서 비가 온다고 옥상 한번 가봤다 와야겠다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 비가 오니까 또 할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무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만졌는데 아 진짜 그냥 너무 예쁘죠? 만졌는데 우비가 장대비에 졌습니다. 우비가 다 우비 속으로 물이 다 들어와갖고 속까지 다 젖었는데요. 제가 너무 항상 그 다육이 겨울에 냉해 고생했잖아요. 그래서 소일구 애완관 고치지 말자 하고 오늘은 올해는 제가 미리미리 집을 지금 정리하면서 들어놓고 있거든요. 근데 아직 조금 더 못난이들을 밖에 두고 있어요. 밖에서 조금 더 짱짱해지라고. 그래서 오늘도 한 네 바구니를 저기다 빼놨습니다. 집으로 가져갈 거. 여기 비는 충분히 먹은 것 같아서 이제 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탄저병이라는 게 와가지고 다육이들이 진짜 못난이가 됐어요. 못난이가 돼가지고 별로 이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육이는 그 탄저병 약을 이제 두 번 쳤으니까 더 안 칠 거고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 건데요. 집에서 예뻐져야지 이제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지금은 다육이 자랑할 게 별로 없답니다. 아, 비가 와서 좋은 애들. 무화과 나무, 오늘 이 빗속에 조그만 포트에 있던 거를 그대로 놔뒀다가 오늘 이 빗속에 이렇게 큰 화분을 옮겨줬어요. 완전히 뿌리가 튼실하게 내렸더라고요. 이제 바람까지 부네. 이거 갈아입었는데, 옷 다 젖어가지고 또 젖고 있네, 또 젖고. 왜 갑자기 제가 영상 찍는데 비가 이렇게 더 세게 오죠? 나빠. 그래가지고 얘네 꽃들도 저 뒤쪽에 있었는데요. 제가 오늘 이 빗속에, 하필 이 빗속에 이거를 이쪽으로 다 옮겼답니다. 이게 거의 월동 된 애들, 란타나는 작년에 저는 월동이 됐는데 원래는 월동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. 근데 작년에 무슨 재수 좋은 일로 월동이 돼갖고 이렇게 크고 있는데 미리 이제 올해는 안으로 넣어야겠죠.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백은 이제 집으로 가져갈 거고 국화나 카네이션 뭐 장미 다 월동된 애들이에요. 이쪽에 모여있는 애들이.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비를 주니까 얘네들은 너무 기쁘겠죠. 근데 다육이도 기쁘겠죠. 아주 그냥 그 병이 이 빗속에 다 씻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. 아, 목 아파지려고 그러네. 이쪽에도 삽목이 하나로 이쪽이 조금 늦게 피네요. 국화가. 여기도 삽목이 하나가 외목대 삽목, 미니 삽목 하나가 작년 겨울을 잘 넘기고 올 봄에 여기다 갖다 놨더니 이거 보세요. 어마어마한 대품이에요. 몸은 하나예요. 몸은 하나. 그리고 이거 자주색. 이것도 굉장히 예쁜 색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 피고 있습니다. 이것도 몸은 하나예요. 보여드릴까요? 이거 보세요. 삽목이 두 개가 이렇게 전부 몸뚱이들 하나예요. 그리고 덴드롱이 하는 월동이 된답니다. 근데도 이렇게 꽃을 열심히 피워주고 광황이 또 꽃이 올라와요. 왜냐면 이거 한 뿌리가 이쪽으로 계속 번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사계장미도 피고 여기 우리 단감나무거든요. 3년생 단감나무인데 내년 가을에는 아마 필 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큰 대품 화분이에요. 제가 들어앉아도 되는. 여기는 집에 벌써부터 다 옮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애들, 집에 이미 가 있는 애들은 좀 괜찮은 애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은 오늘 이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싸놨어요. 비를 더 맞춰갖고 갑자기 날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제가 겁스를 먹고 이제는
절대 얼어 죽인 일은 없애야 되잖아요. 오, 세상에. 이거 좀 보세요, 요거. 오, 예뻐. 이렇게 길어요. 머리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자르기가 아까워서 버티고 있어요. 요 장미어부라 이렇게 핑크 달개비 장미어부 물이 이렇게 빗줄기가 세니까 물이 엄청 아주 빠른 속도로 받아져요. 여기도 물 받는 거 뒤에 여기는 이제 겨울 나도 되는 애들 또 여기 다 있어요. 저기 뭘까요 이거 그 클레마티스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. 오늘 이 일을 다 했다니까요. 말이 마음 돌았나 봐. 이 빗속에 발도 안 좋고 발도 물리치료 가야 되는데 뭐가 급한지 왜 이러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. 미쳤나 봅니다. 제가 아직 집으로 안 들어간 얘네들 있죠.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. 집으로 빨리 들어간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답니다. 제라늄들. 그리고 여기 입구해놓은 여기 팝콘 베고니아 여기 저번에도 생각 안 났는데 또 생각 안 납니다. 그리고 여기 좀 못난이들 더 밖에서 찬바람 쐬고 완전 이제 추워지기 전까지는 고생 좀 시켜보려고요. 여기 산목판도 이러고 그냥 다 예쁜 애들 산목이 있는 게 아니라 못난이들을 입구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제 실내에 있는 산목판은 여기는 여기대로 또 난리 부르스예요. 여기 사실은 여기 일을 보러 왔다가 엉뚱한 밖에 일을 했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아유 나 좀 욕 살아. 이거 좀 보세요. 추울까봐 안으로 벌써 들인 이런 것들 안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밖에 일만 하고 요 안에 일은 못하고 요대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요럴 때 감기 진짜 조심하셔요. 근데 마리맘은 이미 머리통까지 피를 다 맞아가지고 지금 여기 옥탑방을 아주 뜨끈뜨끈하게 하고 있어요.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셔요. 감사합니다.